응? 재밌지 않았어? 재밌었어요. 네, 보물섬 재밌었죠? 자, 보물섬. 책다 읽은 사람. 사진이 다 읽었어? 네. 오, 멋진 걸. 사진은 몇 페이지짜리야? 250페이지요. 오, 좋아요. 시야 다 읽었어? 아니요. 몇 페이지까지 읽었어? 54페이지요. 54페이지. 성빈이 다 읽었어? 성빈이. 성빈이, 문자 안 돼, 저기? 다 읽었어. 왜 문자, 음성이 안 돼, 또, 성빈이. 성빈이 몇 페이지짜리인지 알려줘. 소윤이 다 읽었어? 다 읽었어요. 몇 페이지짜리야? 210페이지짜리요. 서연이 다 읽었어? 아니요. 몇 페이지까지 읽었어? 50페이지요. 50페이지? 네. 윤준 다 읽었어? 윤준. 준이 다 읽었냐고? 저다 읽었어요. 몇 페이지짜리야? 저 이거 300페이지짜리. 300페이지짜리야? 좋아요. 자, 그러면 문단쓰기나 문장쓰기 한살 알려주세요. 하진이, 문단쓰기, 문장쓰기 했어? 아니요. 시야, 했어? 안 했겠지. 그지? 네. 성빈이 했어? 문장쓰기, 문단쓰기. 소윤이 했어? 했어요. 그러면은, 성빈이 몇 문장인지 몇 문단 얘기해주고, 자, 소윤이는 몇 문장? 다섯 문단에 두 문장이요. 오케이. 두 문단, 성빈이. 서연이 문장쓰기, 문단쓰기 했어? 못했어요. 윤준, 문장쓰기, 문단쓰기. 어? 잘안 돼, 음성. 윤준. 여섯 문단 다섯 문장이요. 자, 그다음에 한자. 자, 한자 다 외운 사람. 하진이 한자 외웠어? 아니요. 외우세요. 시야 외웠어? 네. 다 네. 써서 보내시고. 성빈이 외웠어? 성빈이 문자 보내고. 소윤이 외웠어? 왜였어요? 쓴거 내서 보내고. 서윤이 외웠어? 전혀? 윤준 외웠어? 네. 써서 보내시고, 이런 사람들은. 자, 그러면, 노벨상 퀴즈. 지난번에 주중에 노벨 문학상을 탔죠. 대단한 거죠.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노벨상에 관련된 퀴즈를 내겠어요. 사진이, 노벨상은 누구의 유언에 따라 제정되었습니까? 노벨? 노벨 앞에 이름. 앞에 이름. 노벨은 성이고. 무슨 노벨?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안을 줘야 되나? 알았어요.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자, 노벨상 시상식은 매년 몇 월에 열리나요? 저요? 시야. 10월, 12월 10일이요. 12월입니다. 네. 3번 성빈이 노벨상은 총몇 개의 분야에서 수여되나요? 성빈이 문자 보내고 그다음에 호윤이 노벨상 중 가장 마지막으로 추가된 분야는 무엇인가요? 경제요? 경제. 서연이 노벨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어디서 나오나요?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나라 말고 노벨상의 상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뭐야, 성빈이 몰라? 아, 그래. 이렇게. 그러면 윤준, 노벨상에 주어진 상금 어디서 나온가요? 윤준, 이렇게 오늘 더디어.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진이, 노벨상의 상금 어디서 나오나요? 몇번 문제요? 5번. 상금 어디서 나오나요? 노벨재단이 1년 동안 운영한 이자 등의 수익?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틀려요. 이자 수입이, 이자를 가지고 이제 이게 노벨이 그 당시에 남긴 게 지금으로 되면 1200억 원 된대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1년간의 사업에서 이자. 그래서 작년보다 더 많대, 올해가. 올해가 노벨문학상 보니까 17억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많다 그래요. 예, 1년간 이자입니다. 사업주 이자. 그다음에 시야. 노벨 평화상 시상식은 어느 나라에서 열리나요? 노르웨이 오슬로요. 네, 노르웨이. 원래 노벨상은 스웨덴에서 제정하는데 노르웨이에서 노벨상이 나오죠. 노벨 평화상 노르웨이에서 시상합니다. 그다음에 성빈이 노벨상에 수여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나요? 있다면 언제인가요? 성빈이 쓰고 소윤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 중 한국인은 누구인가요? 한강? 한강입니다. 서연이, 7번, 서연이 7번 해봐. 노벨 문학상이 수여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1차,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는 노벨상이 수여되지 않았습니다. 윤준, 노벨상 중 스웨덴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상하는 상은 무엇인가요? 노벨 평화상? 노벨 평화상. 자, 그래서 노벨 평화상은 왜 노르웨이에서 수상하냐 하면 노르웨이 국회 에서 지정한 5명이 결정한대요. 그리고 그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원래 같은 나라였어. 같은 나라였는데 노벨이 있을 때는 원래 같은 나라여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하진이 역대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단체는 어디인가요? 하진이 단체. 국제 적십자 단체? 국제 적십자 단체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보물섬 다 읽어봤죠? 되게 재밌죠? 옛날에 목사님도 만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우선 영상으로 한번 우리 보물섬 전체 줄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주 목사님 어릴 때 굉장히 재밌게 본것 같아요. 불섬 긴데 거대한 화물선이 하늘 위에서 보물을 가득 싣고 항해를 하던 중. 이걸로 보겠습니다. 보물섬. 어느 바닷가 마을에 짐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짐의 어머니는 빨리 들게요. 여인숙을 하며 짐과 단둘이 살았죠. 비바람이 치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커다란 가방을 든한 남자가 여인숙으로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짐은 곧장 그 남자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짐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혹시 애꿎은을 한 사람이 오거든 내게 알려다오. 그 남자는 짐에게 자신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라고 소개했어요. 그 남자의 얼굴에는 커다란 상처가 있었어요. 예, 꼭 말씀드릴게요. 짐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겁이 나서 얼른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짐은 뒷마당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힘들어. 조금만 쉬었다가 해야겠다. 짐이 자리에 앉으려는데 어제 여인숙에 온 선장이 바위 위에 서 있었어요. 선장은 먼 바다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겠지? 짐은 어려서부터 바다 건너에 있는 다른 세상이 무척 궁금했지요. 며칠 후 애꾸는 남자가 여인숙에 왔어요. 그 남자는 선장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선장과 싸움을 벌였어요. 지도를 내놓으시지, 플린트 선장! 둘의 싸움은 한참 동안 계속되었어요. 결국 애꾸는 남자는 선장의 칼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죠. 하지만 선장도 피를 흘리며 쓰러지더니 그만 죽었답니다. 문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짐은 방으로 들어가 선장이 가지고 온 가방을 열어보았어요. 가방 안에는 신기한 물건들과 낡은 지도가 있었어요. 이 지도는 무엇일까? 리부시 선생님은 아실지 몰라. 마침 리부시 의사가 구두가에 있었어요. 리부시는 짐이 준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지도는 보물 지도란다. 보물을 찾으러 가자꾸나.
옆에 있던 트렐론이도 기뻐하며 말했어요. 대화 선언은 내가 준비할 테니 곧 떠나도록 합시다. 며칠 후 짐은 히스파니올라고 하는 배에 24선장 그리고 25명의 선원과 함께 올랐습니다. 선원 중에 한쪽 다리가 없는 실버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앵무새를 데리고 다녔어요. 드디어 배가 출발했습니다. 리부시와 선장이 지도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섬 어디에 배를 세워야 할까요? 이곳에 세우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표시는 무엇일까요? 선장이 섬 중앙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는 알아요. 고무이 있는 곳이에요. 짐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원들은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실버는 음식 만드는 일을 하였죠. 그때 실버가 음식을 가지고 오다가 세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몰래 엿들었어요. 선장님, 음식 가져왔습니다. 실버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는 문 앞에 음식을 두고 돌아갔어요. 잠시 후 짐은 목이 말라 갑판으로 나왔어요. 그때 한쪽 구석에서 실버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저들만 없으면 보물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보물을 찾으면 저들을 해치우고 우리끼리 나눠가자. 저 있어. 우리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소. 짐은 실버와 선원들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어요. 짐은 얼른 선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큰일 났어요, 선장님. 실버와 선원들은 해적이에요. 그들은 보물을 차지하고 우리를 죽이는데요. 좋아. 그들을 상대할 방법을 생각해보자고요. 스몰렛 선장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자 리부시가 말했어요. 실버와 선원들을 먼저 섬에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배에 남아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모두들 리부시의 말에 찬성했어요. 며칠이 지나 드디어 지도 속의 섬에 도착했어요. 리부시의 말대로 실버 일당을 먼저 섬에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실버가 짐도 함께 가자고 하여 같이 보트를 타고 섬으로 향했답니다. 섬으로 가는 도중 실버가 선원 한 명을 죽였어요. 자기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섬에 도착한 짐은 실버 일당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재빨리 섬 안쪽으로 달아났어요. 그러자 실버 일당이 짐을 쫓아 짐은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짐의 발을 붙잡았어요. 짐이 도망을 치려하자 주더기 차림의 선애가 말했죠. 해적들에게 쫓기는 것 같아서 너를 도와주려는 거야. 아저씨는 누구세요? 왜 여기에 계세요? 나는 벤 건이라고 해.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불린 대선장 때문이지. 벤 건은 짐에게 자신이 이 섬에서 살게 된 이야기를 했어요. 해적 불린 대선장은 이 섬에 보물을 숨기고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단다. 나 말고도 실버라는 선원과 또 다른 선원이 이 섬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지. 그러자 짐이 말했답니다. 실버가 지금 이 섬에 와 있어요. 그때 빵 하고 대포 소리가 났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실버 일당이 싸우는 소리였어요. 지금 우리 편이 위험해요. 아저씨,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러자 벤 건이 짐에게 말했어요. 만일 나를 만나려면 저쪽에 있는 동굴로 찾아오너라. 벤 건의 말에 짐은 고개를 끄덕인 뒤 배를 향해 달려갔어요. 다행히 짐의 편은 모두 무사했어요. 짐은 선장과 다른 사람들에게 벤 건에 대해 말했어요. 다음날 짐 일행이 머무는 통나무집 근처에 실버가 찾아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에게는 보물이 숨겨진 지도만 있으면 돼요. 그 지도를 남겨주면 무사히 보내주겠어. 하지만 스몰렛 선장은 실버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러자 실버는 화가 나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실버 일당이 통나무집으로 몰려왔어요.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짐은 실버 일당 몰래 자신이 타고 온 보트로 갔죠. 보트 안에는 해적 두 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짐을 보자마자 칼을 빼들고 달려왔죠. 짐은 지니고 있던 총으로 그들을 물리친 뒤 보트를 섬 근처에 숨겨두었어요. 그러고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통나무집으로 뛰어왔어요. 하지만 통나무집에는 실버와 해적들만 있었습니다. 스몰렛 선장 일행은 나에게 지도를 빼앗기고 도망갔다. 짐, 너는 우리와 함께 보물을 찾으러 가야 한다. 짐은 어쩔 수 없이 실버 일당들을 따라갔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큰 고목나무가 보였어요. 그러자 실버가 명령을 내렸죠. 이 아래 보물이 있으니 얼른 팔아.
실버의 말에 해적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죠. 그러나 아무리 파도 보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보물을 가져간 것이 아닐까? 그 순간 실버가 해적들에게 총을 겨누었죠. 모두 꼼짝 마라. 사실 나는 짐과 한편이다. 해적들은 실버의 말에 놀랐어요. 이제부터라도 해적을 그만두겠다는 사람 있으면 살려주겠다. 그때 총소리가 나더니 실버와 해적 한 명이 쓰러졌어요. 실버는 해적이 쏜 총에 맞았고, 해적은 스몰렛 선장 일행이 쏜 총에 맞은 것이었죠. 해적은 죽었지만, 다행히 실버는 살았어요. 짐, 괜찮니? 다행이구나. 스몰렛 선장과 리브씨가 짐에게 물었어요. 선장님, 보물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사실 보물은 앵건이 오래전에 동굴에 숨겨놓았답니다. 짐 일행은 앵건이 사는 동굴로 가보았어요. 동굴에는 많은 상자가 있었죠. 짐이 상자를 열어보니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보물을 찾았으니 이 섬을 떠납시다. 스몰렛 선장의 말에 모두들 짐이 숨겨둔 보스를 타고 히스파니올라호로 갔답니다. 한편, 짐은 보물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죽은 것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다음날 일행은 히스파니올라호를 타고 섬을 떠났어요. 그들은 식량을 주고 해적들을 섬에 남겨두었죠. 보물섬은 점점 멀어졌어요. 몇날 며칠이 지나 드디어 배가 고향 마을에 이르렀어요. 마을 사람들과 짐의 어머니가 마중을 나와 있었지요. 짐 일행은 사람들에게 보물을 나눠주었답니다. 실버는 자기 몫의 보물을 챙겨 먼 도시로 떠났습니다. 아저씨, 행복하세요. 짐이 실버의 행복을 빌어주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실버가 짐을 찾아왔어요. 짐, 오랜만이구나. 실버는 지난 1년 동안의 일을 짐에게 이야기했죠. 나는 도시에서 상점을 얻어서 장사를 했단다. 장사가 잘 되어 지금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지. 그렇게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 짐은 실버가 자랑스러웠어요. 짐은 실버를 통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버가 다녀간 뒤에도 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착하게 살았답니다. 네, 간단한 이제 만화로 봤는데 뭐다 읽은 사람은 읽는 그 느낌이 더 강렬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알아볼 게 있어요. 간단하게 오늘 그것만 좀 알아보는데 자, 이 지금 있는데 보면 자, 이 보물섬의 주인공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영국 사람이에요. 해양 모험 소설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모험적인 걸 많이 했죠. 경험에 대한 얘기. 그래서 톰 소요의 모험, 허클베리핀 또 연결해서 우리 보물섬까지 이렇게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 이런 것들도 같이 알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줄거리는 들었어요 그죠? 짐 호킨스 보물지도 소년 짐 호킨스는 그의 부모가 운영하는 여관 덴버 선술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수께끼에 해적 빌리 본즈가 여관에 투숙하게 되죠. 빌리 본즈는 다른 해적들을 피해 숨어 다니며 짐에게 자신을 쫓는 해적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하죠. 어느 하루 빌리 본즈는 해적들을 쫓기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짐은 그가 남긴 보물 지도를 발견하죠. 짐은 이 지도를 가지고 마을의 의사인 리브지 박사와 틸로니 영주에게 보물을 찾으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보물을 이제 찾아 떠납니다. 짐과 리브지 박사 트릴로니 영주는 보물을 찾기 위해 배를 준비하고 히스패니 올라호를 타고 항해를 떠나죠. 그들은 항해사 캡틴 소몰렛과 함께 선장 소몰렛과 함께 선원들 고용하는데 이 중에서 다리가 하나 없는 요리사 존
실버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 사람이 주인공급입니다. 실버. 실버가 있는데, 존 실버는 매우 매력적이고 친절한 인물로 보이지만, 사실 그는 이 배의 승무원 중 많은 사람들이 전직 해적 임을 숨기고 음모의 중심 인물이 되죠. 이제 보물섬 때문에 그들이 짐이 발견한 보물을 지도를 가지고 자신들만의 계획을 꾸미고 있었어요. 이제 해적들이 이제 반란을 하죠. 항해 도중 짐은 우연히 실버와 그의 동료들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짐은 이 사실을 리부지 박사와 트릴로니 영주에게 알리고 그들은 해적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 대비책을 세웠죠. 그러나 곧 해적들의 반란을 일으키며 배와 섬에서 양측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보물섬에서의 모험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리 아까 봤듯이 짐과 그의 동료들은 보물섬에 상륙 후에 해적들과 맞서 싸움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맞아요. 짐은 모험 중에서 섬에서 오랫동안 혼자 살고 있던 벵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섬에 갇혀 있었던 사람으로 짐과 그 일행에게 중요한 도움을 주죠. 짐은 용기와 지혜로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며 보물에 가까워지죠. 보물의 행방이 이제 우리가 알듯이 벵건이 자기 이제 동굴에다가 다 옮겨놨죠. 그래서 숨겨두죠. 그래서 존 실버와 지금 협정에 살아남기 마지막 순간에 동맹을 맺고 결국 진과 그의 동료들은 해적을 물리치는 보물을 차지하게 됩니다. 진과 그 일행은 보물을 배를 싣고 영국에 돌아오고 많은 돈을 손에 넣게 되었지만 존 실버는 그 과정에 도망치고 더 이상 그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용과 좀 틀리죠. 그건 약간 그래서 이게 보물섬이 약간 이제 다양한 설이 있는데 여러분 책에도 또 다양하게 나오겠죠. 짐은 이 모든 몸을 겪으면서 자신이 겪은 어린 소년의 성숙한 청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성장과 모험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성장과 모험 얘기도 있고 그리고 도덕성과 탐욕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거 그죠? 돈 때문에 돈 실버 양면성 입체적 인물이라고 그래요. 예. 좋은 사람이 됐다가 나쁜 사람이 되는 또 자유한 모험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예, 드러나 있죠. 물론 보물을 찾으러 가지만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 어떤 비전을 어떤 모험을 얻게 되죠. 자, 우리 이제 보물성 예상 문제가 있는데 50문제 이거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공부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테스트해서 부분 점수 주고 그리고 3주차 되는 날에는 이제 전체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오늘 미리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시면 될것 같고 오늘의 이제 숙제는 이제 다음 숙제는 보물섬 아직 못 읽은 사람 다 읽어오면 200점. 문단 쓰기, 문장 쓰기, 그 다음에 한자, 이거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히 네. 계세요.